사람이 여기에 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연법이 있어 오는 거예요. 그 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잘못 살 수는 있어도 일단 연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한테 나쁘게 하려고 연법을 주느냐 하면 좋게 해주려고 연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왜 여기 왔는지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지. 돈 벌려고 하고 살고 있다든지, 뭔가 명분이, 크게 이렇게, 이게 이 잘 잡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내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여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욕심을 내고 돈을 벌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고, 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누구하고 또 어떻게 분쟁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들이 휘말리고, 뭐 이러면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내한테 주어진 이 그 환경, 바르게 못 써갖고 내가 뒤죽박죽 잘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잘못되가 나가는 게 되는. 잘못돼 갖고 나가버리면, 아이고, 여기 내 이사 잘못했다, 이러거든. 잘못 준 환경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이거 꼬아갖고 사는 거야. 그래도 잘못돼 버리니까 이쪽에 또 내가 막, 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터에 와갖고 내가 잘 된 게 없다고. 이래 버리면, 요 터전 대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떠나기 전에 벌써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꼴이 딱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간장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괘씸죄에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안 풀려. 딴 데 이사를 가도 안 풀려. 신들은 전부 다 연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풀려. 여기에 와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래 꼬였냐 이거지. 그런 거를 바르게 잡으려고 찾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참 이런 시간을 잘못 보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떠날 때도 죄송합니다. 좋은 환경을 내한테 어떻게 줬는데 너는 그걸 바르게 쓰지 못했지 않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꼬였지 않냐. 이게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면.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스님을 찾아가든 목사를 찾아가든 도인을 찾아가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런데 이제 찾아가면은 너가 지금 참 어렵네. 왜 어려움이 왔는지 너는 모르냐. 이래갖고 이런 걸 아리켜주고, 우리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착 꺼내가지고 이거는 왜 잘못됐다. 우리는 잘못될 수 있게끔 살면 잘못되는 거고, 잘 되게끔 살면 엄청 잘 되게 돼가 있거든, 이게.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잘못한 걸 지금 해초를 어떻게 치겠어? 바르게 잡아가.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자연이 주는 환경, 또 이 주위에 내가 가서 거기서 주는 환경, 주는 인연, 모든 것을 이래 주면 이걸 바르게 너한테는 지금 이렇게 인연들이 다가올 텐데, 앞으로는 이때까지 잘못한 거는 접어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그러면 이사를 할 때 같으면 너는 한번 옮길 때는 됐으니까 옮기기는 하되 그 자리에서 간장하는 신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고 여기 와서 이 터전을 발복시키지도 못하고 내가 내 혼자 어려워지는 게 터전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뭐 내가 떠나더라도 어디 가면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 썩내겠어. 지가 이게 잘못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도와주겠어요. 신은 도와주는 게 신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사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우리가 친구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꼬아갖고 가버리면 돕고 싶거든. 똑같은 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좋은 뜻을 만들고 이래서 떠나야 여기에서도 내가 떠나는데 그쪽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여기서 어려웠던 게 싹 풀리고 깨우쳤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그런 걸 누가 못 아리킨 거야. 뭐 스님도 목사도 도인도 아리켜주질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헤매는 거라 이래. 우리가 인연을 찾아가는 거는 기도하고 빌라고 인연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아갖고 참 좋은 삶을 살지 이런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어쩌고저쩌고 이게 상이 혼자 있는데 내가 그 가서 쭉 찾고 다니지는 않잖아. 이게 뭔가 도량이 있고 거기에다가 부처를 방편으로 놓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니까 그 스님이 말을 하든 또 뭐 목사가 말을 하든 도인이 말을 하든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같이 잡아주니까 그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린 기도만인 거야. 무릎 꿇고 절하고 왜 무릎 꿇고 절하는가 또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꿇었네. 절만 하면 좋다고. 절은 얼만큼만 하는 건지 많이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이제 그 이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돌아와가. 자꾸 옆으로 갈라켜서. 그렇게 내가 이제 가는 데에 이렇게 가면 새로운 고장으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갈라카려면 내가 활동하던 곳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기운하고 내하고 연결을 먼저 시켜야 돼. 알든 모르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자주 가야 돼. 이사할 집을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좋아. 좋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안 가도 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뭔 해도 세 번 정도는 내가 계약하기 전에 한번 가보고 또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둘러보고 뭐 이렇게 그 주위에서 차도 한잔 하고 이러고 또 와. 왔다가 이제 한번 더 가고 싶어. 그래 가보는 거야 또. 가보고 이제 한 세 번째 가서 둘러보고는 참 편안하다. 그러니까 일로 이사 오면 좋겠다. 그때 계약하면 돼. 가자마자 계약을 딱 한 거는 무조건 좀 있으면 후회해. 세 번은 가봐야 돼. 그래갖고 그 터전에서 받아줄 것 같으면 내가 편안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꿈도 사놨고 막 밀어내 기운이. 그건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거라. 왜? 내 질량의 에너지하고 거기에 질량의 에너지가 상충을 치면 내가 그 가면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사람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 내 기운하고 당신 기운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당신 기운이 너무 세다든지 이런데 나는 조금 약해. 그럼 안 맞는데 같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러면 내가 당신한테 끌려다니지 네가 내를 끌고 다닐 수는 없거든. 약하니까. 끌려다녀야지. 사람도 그렇듯이 자연도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면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은 못 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끌려다녀.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어려운 거라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끌려다니면 끌려다니는 동안에 내가 배울 게 있어갖고 뇌를 채우든지. 채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그때는 인연이 이제 분리가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내가 기운이 좀 차서니까 여기서 크게 또 이뤄낼 수가 있잖아. 근데 끌려만 다니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럼 내가 분리해갖고 가도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그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종교에 끌리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내가 거기에다가 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이제 끄달리갖고 가다 보니까 나는 끌려다닌 거야. 그 조직 삶을 사는 거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 끌려다녀.